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제가 오늘 크몽의 전자책 제가 네 권을 출간했는데 그 6개월 한 수익을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을 냈는데 6개월 동안 얼마나 벌었을까요? 일단은 뭐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가볍게 또 훑어보겠습니다. 전자책을 쓰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사실 뭐 인생 바뀜 이렇게 하면서 백수가 5개월 동안 거의 1억을 번 사건. 그래서 글창기님 이분이 처음 발견했을 때가 뭐한 몇천 명? 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만 명인가 된것 같은데 대단하죠? 네, 하여튼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이미 이 영상 딱 보고 필 받아가지고 또필 받는 스타일이어서 전자책을 딱 썼습니다. 하, 나도 5개월 만에 1억 벌수 있겠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냥 계속 크몽에 도전을 했었죠. 그래서 첫 전자책은 2021년 올해 4월 달에 론칭을 했고 두 번째 전자책은 5월 달에 한 달에 하나씩 세 번째 전자책은 6월 달에 네 번째 전자책은 7월에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허접하지만 제목을 많이 가렸는데 사실 제목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사실 이 유튜브가 되게 잘 나갔으면은 아마 여기서 끼워 팔았을 텐데 별로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게 몇만 명이 되면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도전했어요. 네 권의 전자책을 이렇게 크몽이 냈고 실제 수익은 2021년 그때 한번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7월 10일 날 그때의 수익 금액은 두권 팔렸을 때 15,000원, 16,000원 정도인데 사실 저는 이제 단가를 제가 1,000원, 10,000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한 23%인가 이 정도 떼가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떼가기 때문에 크몽에서 그래도 80% 정도는 제 수익이죠. 그래서 두권 팔렸기 때문에 10,000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15,000원 정도가 제 돈, 16,000원 정도가 제 돈이었고 뭐 나쁘지 않죠. 데스티스토리 블로그 영상 수익 인증해드렸는데 뭐 하루에 15원씩 벌기 때문에 좀 마음 아프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드디어 오늘 10월 1일이에요. 그 4월 달에 제가 첫 론칭했기 때문에 뭐 시차는 있겠지만 계속 누적으로 4월부터 지금까지 딱 6개월, 4, 5, 6, 7, 8, 9 6개월이 지났는데, 전자책 4권으로 6개월이 딱 지났을 때, 아까 그, 글쟁이님께서 5개월 만에 9,200만 원 벌었는데, 저는 얼마 벌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억 벌었을까요? 아, 먼저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사실, 출금을 일단은 그 7권에 출금을 했고, 55,000원은 지금 빼가지고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한권 팔려가지고, 그 7,987원이 있는데, 총 8권이 팔려가지고, 현재까지 6개월 동안 6,800, 896원. 63,896원이 해서, 뭐 사실 6개월 동안 한 달에 만원 정도씩 벌었다. 티스토리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었어요. 티스토리 내가 6개월 동안 했는데 36,000원 벌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많은 돈을 벌었고, 바로 출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티스토리는 10만 원이 쌓이지 않고는 출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거는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쿠몽 시스템에서. 근데 사실 전자책 만드는 시간은 그때도 알려드릴 한번더 말씀드리죠. 크몽의 조건은 목차 표지 제외하고 최소 20페이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는데 한 반나절에서 한 20페이지만 쓴다 그러면 하루 정도 걸리고 등록하는데 두세 시간 또 서식이 필요 있어야 돼요. 두세 시간 표지 디자인도 만들어야 되고 두세 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승인 받는데 2, 3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노하우만 좀잘 찾아내가지고 주제를 잘 잡으면 저 정도 수익은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까지 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풋 대비 그래도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죠. 그래도 하루 정도의 주말에 하루 정도 시간 투자해가지고 내 나의 노하우를 일단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팔리는 거는 자동화죠. 수익 자동화인데 팔리는 게 문제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잘 팔리는 전자책의 비밀 노하우 제가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권의 전자책을 출간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겉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은 그런 체감도 그냥 이론일 뿐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 부딪혀 봤잖아요. 부딪혀 봤기 때문에 아, 왜내건 이렇게 안 팔리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실제로 진짜 정말 잘 팔리는 컨텐츠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킬링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 제목 좀 야하게 제목이 약간 선정적이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저도 아마 이거 손이 갈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올해 한달 만에 만 명으로 늘리는 방법 이런 거. 그다음에 블로그로 월 500만 원 버는 방법.
인스타그램으로 월 300만 원 버는 방법, 이런 이제 킬링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제 유튜브나 제가 텍스트 블로그를 꾸역꾸역해서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킬링 컨텐츠를 결국 제가 한번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블로그도 언젠가는 월 500을 벌어준 날 제가 전자책을 또 내겠죠. 그러면 그게 엄청 잘 팔리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잘 되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전자책도 잘 팔리고 또 유튜브도 잘 되고 이런 선순환 구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저는 이제 계속 달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버는 사람들이 더 버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계속 킬러 컨텐츠를 위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풋을 하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수 있는 영역 1번, 2번은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올 거라고 믿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왜 나는 이 정도밖에 6개월에 8권만 팔렸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제 표지 디자인인데, 생각을 해봤는데 1, 2번의 내용은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잘하는 노하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잘안 팔릴까를 생각해봤는데, 제가 만든 책 표지입니다. 제목은 가렸어요. 왜냐면 찾으시면 좀 민망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끼워 팔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그림을 좀 이모티콘도 그리면서 그냥 도잉을 해봤었는데 좀 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거를 그냥 그 하려고 한 거죠. 책 표지 디자인을 크몽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표지 디자인으로 올렸어요. 누가 봐도 별로 사고 싶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올렸을 때는 나쁘지 않아, 어차피 전자책이니까 표지가 중요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을 봤어요. 전자책 표지 디자인 5분 만에 끝내기. 이분도 그렇게까지는 뭐잘 그린 것 같지는, 표지가 끌리진 않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이 책이 더 뭔가 뭔가 그냥 진짜 전문적인 것 같고, 근데 제 그림 보면 약간 전문적이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 만화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제목과 표지하고 너무 어긋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딱 이런 제목 보세요. 뭐이 정도까지 디자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진짜 전문 출판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디자인할 수 없겠지만, 이런 책딱 보면 눈이 가잖아. 한번 읽어볼까? 라는 생각 펼치잖아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킬링 컨텐츠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저만의 독자적인 노하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가 대박 났으면은 블로그 뭐야 빨리 승인 받는 방법, 뭐 이제 제목도 뭐 일주일 만에 승인 받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블로그 내 이런 그림이 블로그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은 상충되잖아요. 이게 티스토리 블로그에 로고가 들어가고 조금 더좀 스피디하고 좀더 그런 감각적인 미라클 모닝 밀리언웨어 같은 책 표지 디자인을 좀 만들어야지 그나마 똑같은 주제이지만 사람들이 손이 좀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크몽에 다시 표지 디자인을 바꾸려고 그러면 아마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내용은 다 컨펌이 다 지나기 때문에 표지 디자인을 조금 더 고민하고 다시 똑같이 네 권을 출간해놨지만 그 4권을 표지 디자인만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한몇 개월 뒤에 여러분한테 결과를 또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제가 전자책 시장에 그래도 나름대로 한 8권 팔리기 때문에 좀 약간 나름대로 솔직히 약간 실망도 되지만 또 나쁘지 않아요. 테스트 블로그가 너무 이제 정책이 너무 너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도 구독자 수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은. 네, 그렇게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전자책 시장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8권이지만 그좀 수익을 보니까 좀 기분은 약간 기대보다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면서도 또 팔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전자책 시장을 좀더 다채롭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봤거든요. 아마존 전자책 출판. 당연히 아마존에서 한글로도 낼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영어판으로 내보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어권, 상하권을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걸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영어를 그렇게 잘하냐? 그냥 보통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누굴 뭘 이용하겠어? 파파고. 파파고는 내 친구죠. 파파고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래도 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비문, 파파고를 좀 돌려가지고 제가 몇 페이지, 한 10페이지 정도는 이미 써놨던 컨텐츠를 바꿔봤어요. 영어로 바꿔봤는데, 한글을 되게 잘 쓰게 되면은 그 파파고가 상당히 좀잘 옮겨주더라고요. 물론 한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비속어로 쓰는 말이든지 너무 줄인 말이든지 그러면 파파고가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서 이상한 언어로 번역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문장을 단문으로 쓰고
좀 이상한 말이 아닌 그 의미를 누구나 잘 아는 언어를 쓰게 되면은 파파고가 대충은 되게 그럴싸하게 틀린 문장이 아닌 문장을 만들어줘. 물론 우린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원어민들이 잘 쓰는 표현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수준의 문장까지는 가서 제가 한번 전 아마존 전자책을 좀 출판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출판하고 나서 이번 연휴 기간에 좀 만들어서 한번 뭐 론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시장은 말입니다.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인데 대한민국에서 6개월 만에 8권을 팔렸는데 전 세계 시장이면 얼마나 팔리겠어요? 너무 두근두근하죠? 저도 기대가 큽니다. 한번 새로운 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제 생각에는 제 주제는 약간 되게 협소하고 좀 팔린 노하우고 좀 제가 봐도 좀잘안살것 같다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요청이 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잡아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자면 저는 그래도 네 권을 썼고 한 권을 어제 더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 다섯 권을 계속 출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가라고 여러분보다는 주제 선정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글을 좀 써봤기 때문에 좀 어떤 주제로 좀 잡아야 될지 좀 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그냥 그 킬링 컨텐츠는 제가 킬링 컨텐츠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못 잡는 거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충분하게 전자책 누구나 낼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섯 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그런 방법, 주제 선정 방법이나 책쓴 방법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자책 내가 쓸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진짜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주면 좋겠습니다. No excuses. 영어가 안 돼서 아마존 힘들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의 경험, 다채로운 경험,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경제, 여러분의 가정 살림살이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람보르기니를 끄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실 거죠.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